한 사람이 거듭날 때그 사람의 내부에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성경구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고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 구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은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십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제, 지금, right now, 새롭게 된 상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영, 혼, 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고절을 보며 혼란과 좌절,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제거된 것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뚱뚱했던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뚱뚱합니다. 즉시 사라져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부분은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새롭게 된 부분은 혼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똑똑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후에도 똑똑하지 않아요. 우울한 사람은 구원받아도 우울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아도 수학을 못해요. 구원받을 때 변한 것은 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제거된 것이 몸도 아니고요. 혼도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영, 영입니다. 구원받을 때 완전히 변화된 부분은 바로 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우 5장 17절 이것은 진행 중이 아니며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취,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영위에서 일어난 것이며 혼과 몸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심에 빠지게 되어 자신이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구원까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큼 완벽하고 성숙하고 완전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재창조되어 높은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갈라디에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거듭날 때 당신의 영은 죽습니다. 옛 영은 죽고 로마서 6절에서 말하듯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넣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모든 사람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합해,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당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있으며 당신의 정체성과 거룩함, 영의 상태는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 그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거룩하고 순결한 만큼 거룩하고 순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전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이 당신의 영에 이미 일어난 일에 동의하는 만큼 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은 혼을 통과해야만 몸과 물리적 세계 육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에는 밸브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의 기능이며 정신과 감정으로 혼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 이 거듭난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밸브 역할을 하는 생각, 마인드가 잠그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울인 말씀에서 발견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며 영적 거울에서 보는 모습이 육신적인 거울에 보는 것보다 실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 안에 존재하는 부활의 능력이 마치 밸브를 잠근 것처럼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의사가 죽을 거래요.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는 당신이 혼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해버리게 되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방울도 물리적인 몸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낙심, 분노, 쓴뿌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당신의 영안에는 사랑, 기쁨,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